흔히 우리가 공방에서 하는 실수인데 어센트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주강 안뜰 이 부분을 장악을 해줘야지만 좀 편하게 흘러가는데 자 스틱 선수가 오 그래도 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둘둘 교환 약간은 B 로비 쪽으로 진입하는 무리한 과정에 있어서 좀 손해가 있었죠. 그렇죠. 피스톨 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압박 플레이 초반 압박 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머리나 아니면은 앞 그 뭐 그 A 사이트나 B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백업 구간을 저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좀 플레이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수비 측 진영들의 좀 지역 방어 형식으로 해준데 비전 스트라이크에서 좀 이번에는 욕심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쁜 칼. 황성화 팀의 선 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50초. 자 일단 지금 미드가 먹혔기 때문에 A 사이트나 B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건 황성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A 사이트 그리고 네. RB 선수가 와인방에서 스니 여기서 하이딩 럴커라고 표현하죠. 숨어서 좀 봐주는 위치인데 이미 사이트 안으로 다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들어갑니다. 황성화가 기분 좋게 첫 번째 라운드. 자, 일단 아군의 백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장벽 구슬도 있어서 손가래를 잘못 막 네, 굳이 지금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었는데. 일단은 막아줬습니다. 유미 선수 일단 아래쪽까지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제스틴은 창문 넘어서 3대3이라서 이거 아직 모르거든요. 네 들어갈 거면 동시다발적으로 폴과 함께 들어가줘야 돼. 위치 확인됐어요. 글로우 여기다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리테이크 시도가 들어갈 수 있을지 제스티가 위쪽에서 타이밍 좋았어요. 하지만 바로 교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글로우가 소가 잡아내고 1대1 무법자 클러치. 야 지금 무법자 혼자서 케이스로 담았거든요? 비전 스트라이커는 자동적으로 에코라운드를 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거 오린지 있는 거 확인했죠? 네. 사이퍼가 지금 스파이캠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빼고 왔습니다. 이거 볼트 창고 글쎄요 일단은 킹 선수가 나도골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킹과 쇼티? 네 효율성 갑이거든요 저게? 스파이크까지는 설치됐는데 동수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황성화 팀을 좀 더 많이 잡아냈어요. 근데 이게 쇼티라서 조금은 총기를 죽기 전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자 소환. 이제 암호 가려놓고 그쵸 스펙터 이러면은 VS 입장에서도 할만해요. 위치? 넘어오는 걸려요, 거 걸려요 사이퍼! 야 이거를 에코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필지컬을 바탕으로 비전 스트라이커 VS가 리테이크 성공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절약왕, 킹양왕 예. 가장 기분 좋죠. 가장 기분 좋고 공격측 입장, 상대측 입장에서는 기다 그렇죠. 이거는 알고 있어, 알 수밖에 없는 네. 오, 알비 좋은 필지컬을 하나 보여주면서 빠르게 레이지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바가 계속해서 네. 뒤쪽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미리다이스를 언급해줬던 뒤쪽에 하이드라서 들어가는 제스트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압박을 해준다면은 살짝 도가내든지. 그리고 지금 A사이트에 올인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 타이밍까지도 완벽했어요. 뭐 네. 30킬, 20킬은 우습게 할 정도로 좀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라서 사냥꾼이다. 군입니다. 하나 데미지를 깊숙이 넣어! 깊숙이 말하자마자 70은? 괜찮아요. 그리고 힐 주기도 정말 애매한 체력. 네. 네. 여기야! 자, 제스트가 다시 한번 미드 쪽 중앙 부근의 안뜰에서 이제 연막 투하를 통해서 시야를 차단해줬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황성화 팀에서는 너무 뒤쪽 라인들의 A 나무 지역이라던가 A 사이트에 있는 로비 지역을 너무 비워놓고 있어요. 만약에 그전 라운드가 동일하게 민원이 돌아온다면은 사이퍼가 빠르게 함정 이후에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지금 원웨이 연막이거든요. 네. 원웨이 감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어밀조밀조비 메인 쪽에 뭉쳐있는데 위치를 어느 정도 VS는 알고 있죠. 예상할 수 있는 위치예요. 네. 그리고 시야 차단 다시 한번. 자 근데 지금 되게 특이한 게 VS팀 브림스톤이 없거든요? 꾸준히 어느 라인, 뭐 미드면 미드, 아니면 A면 A, B면 B 한 곳을 계속해서 연막을 깔면서 상대방을 지원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미리다이슬이 언급해준 것들도 요즘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스크림에서나 네. 뭐 프로 준비팀들이 많이 좀 요원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브리치를 쓰느냐 오멘과 브림스톤을 같이 써서 투연막 시스템으로 일단은 최대한 그렇죠. 상대방의 스킬을 낭비를 해주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VS 같은 경우는 어센트 맵에서는 브릿지를 이용하면서 좀 더 오멘 하나로도 충분히 기동성과 연막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계속 언급드리지만 어센트맥 같은 경우는 중앙 안뜰 중심부를 누가 주도권을 잡아가느냐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다 활개가 보이는 위치다 보니까 이 부분들만 잡겠다는 VS의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미드라인을 먹고 있으면 백업을 갈 때 시티 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동 경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A사이트 B사이트 서로의 백업이 더 느려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미드를 그래서 이제 미드를 먹어놓고 A사이트나 B사이트를 선택해서 공격을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백업이 느려지니까 A사이트가 점거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RB는요 지금 이 한 방으로 오퍼가 뽑았어요. 네. 네. 라운드 하나를 유리하게 가져간다? 오퍼를 투자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5대 4에 지금도 보면은 제가 계속 언급 어디로 가나요? 스텍스가 저거 제가 알아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네. 맞아본 놈이 안다고 때린 사람은 몰라요. 여진 맞으면요 억장 무너지는 게 피해야 되는데 피하기도 늦었고 그러자니 살고 싶은데 살 수도 없는 정말 슬픈 상황. 계속 언급드리는 단점 중에 하나가 황성화 팀이 뒷각을 아예 배제를 해놔요. 뭐 럴킹이나 하이딩을 해서 B사이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B로비 쪽 중앙 안뜰에서 치고 나오는 인원들을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이 저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올인이야. A만 봐.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 또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또 돌아요. 네. 뒤에서 브릿지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센트는 미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미드가 넓은 맵이기 때문에 그 미드를 네. 먹고 천천히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황성화 팀은 계속해서 한 번 봐. 초반에 1라운드 때 그 세이지가 보여줬던 와인방의 낚시. 저거 정말 많이 나가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분들 꿀팁 얻어가신 거예요. 공방에서 저거 하시면요. 최소 2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무결전 플레이 VS 쪽에서 나오면서 피스톨 라운드는 패배했습니다만 연달아 4개의 라운드를 독식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스펙터를 구매할 때가 아닌 거 같거든요. 자금적으로 좀 세이브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이거는 주식으로 따지면 단타성 투기. 이게 네. 주식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휘황찬란한데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그렇죠. 원의 연막이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최대한 이제 하나로 활용해서 막을 수 있는 브림스톤이나 빠르게 템포 올려. 자 이번에는 황성화 팀이 미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야 장악 정말 좋았죠 이거. 많이 늦었습니다 타이밍. 미드의 중요성을 한번 황성화 팀이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상대방이 백업이 오기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장벽으로 쭉 막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리는 네.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문제는 그 육미세가 킹 일단 잡아내고 B사이트 안쪽으로 보통 사이트를 먹으면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보트 창고 안쪽까지 먹어줘야지 네. 좀 침착하게 할 수가 있고 이거 RB 선수는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고 상황 여의치 않으면 그냥 세이브해야 되는데 지금 3대 4까지 따라붙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이번 라운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맨이 대놓고 들어가요. 대놓고 들어와서 그 결과는 그대로 마무리. 이거는 좀 약간 짜증 각본이었던 게 스택스와 같이 들어갈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쪽이다. 그리고 오맨. 있어봐야 한번 무법자가 앞서 피솔 라운드 그리고 이미 한 칸 채워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스파이크 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오퍼 죽으러 가야죠. 어디서든지 까먹었네요. 네, 완벽한 트레이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센스가 있었던 게 RB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는 근거리 교전에서 오퍼는 아무리 네. 선수가 반응이 좋아도 미스샷 한 방 나오면 끝나기 때문에 좀 침착한 라이플로 교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오퍼를 회수하는 이제 투오퍼예요. 아까 전에 스펙터를 구매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긴다면 전제 조건이 이긴다면 정말 좋은 라운드가 될 수 있지만 희박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마음 아파요. 네. 투어퍼인데 상대는 불독의 스펙터 벤달 쥐어 짰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스크림 때 오멘을 어센트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미드 숏 라인에다가 연막을 침으로써 미드 장악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오멘이. 그쵸. 근데 지금 오멘이 있는 것과 브림스톤이 있는 것의 차이가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자가게랑 여기 중앙 시장 부근에 들어간 데 있어도 오멘의 장악력이나 네. 그리고 습격을 통해서 좀 위치 바꿔주는 낚시 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우 하나 하지만 여기까지 글로우도 초탄 미스 나서 약간은 흔들렸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아직 오퍼가 둘 남았다. 자 이번에 황성화 세이지 육미자 선수가 무법자까지 부활시키면서 네. 다시 한번 인원의 보존을 해냈습니다. 황성화 이거 부활은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어차피 아껴봤자 쓸 수 있는 타이밍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감한 투자 좋습니다. 여차하면은 뭐 데미 장식이나 모든 공기 써서라도 지금 이거 라운드 밀어내야 돼요. 네. 어떻게든.
어떻게든 크레스를 따라가야지 다음 라운드 때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쵸. 지금 크레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미드 쪽에서 스택스가 깔끔하게 나는 나더코를 잡아냅니다. 내 동료를 자 이러면은 의도치 않게 아까 언급드렸던 결국엔 다시 중앙 안틀이 먹히게 됐어요. 네, 슈트러스 그렇죠. 입장에서는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안쪽 B사이트 안쪽에서는 사이퍼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킹이 자 킹은 물론 잡히긴 했습니다만 레이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요.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과다 회복만 한 번 봐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좀 레이나가 자 일단은 운명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것 같죠. 시간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VS가 그래도 레이나가 잡아냈거든요. 네. 진짜 침착했어요. 이게 레이나가... 성강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상대 총기 하나 소모시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VS는 소발을 이용한 정찰로 정보로 이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지금 반대로 이제 황성화 팀 같은 경우에는 투엔트리로 내가 이제 어디 한 곳을 뚫어버리겠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투엔트리인 황성화 팀에서는 더 빠른 템포로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느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요원 구성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인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빠르게 템포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기반되려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오퍼를 좀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데 이 오퍼가 계속 들고 있는 한 사실상 템포를 올리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RB 오퍼를 어떻게 잡아내야 하는데요. 일단은 융미선 선수가 글로우는 끊어냈습니다. 그래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자, 그래도 이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의 총을 빼는 식으로만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주면서 최대한 이거는 뭐 어떻게든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방금 전까지 리안 선수가 좀 뒷각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급해요. RB가 지금 RB 이거 에이스 직전이긴 한데 RB RB 자 이러면요 황성화 입장에서 A 걸러 야 A는 아니야 자 생각해보니까 우리 A 뚫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한 번 뚫었는데 피스톨 라운드도 막혔어. 이러면 중앙 안뜰이나 피자가게 라인들 중앙 부분을 작업하거나 B를 작업하는 게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B가 계속 우리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A는 똑같은 방법을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오퍼를 따라가서 오퍼 싸움으로 견제를 해서 이겨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한 번은 힘들어요. 이거는 오퍼가 상대방이 많으면 A사이트나 미드는 뚫기가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B사이트 위주로 좀 어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황성화 팀의 인원 집중이 B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미드에는 브림스톤이 엇박을 찌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요. 네. 킹 선수의 사이퍼가 상당히 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폭발봇. 자 이번에는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의 백업이 오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빠른 템포로 한번 B쪽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자 근데 이게 사이퍼 1A로 1A 감옥으로 가볍게 막아내고요. 상대방의 백업이 다 왔어요. 안 돼요 그거. 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네. 네. 안 깨져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초반에. 칼로도 찔러보고 뭘로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예. 정말 희망사항을 보여주었던 황성화 팀이었고요. 라운드 스코 7대1로 계속해서 벌어진 가운데 이번 아홉 번째 라운드의 경우는 B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황성화. 이게 제일 좋은 게 B사이트 방에서 로비에서 작업을 치면서 중앙 안뜰에서 피자가게 진입, 시장까지 들어가주는 같이 인원이 있어야지만 배돌격 이외 하지만 가볍게 피해내는 제스틴 네, 들어가거든요 지금 피사이트로 한 번 더! 어깨가 조금만 넓었더라면 맞을 수 있었는데 야 이거는 모자 스쳤어요. 네 그래도 또 프로팀이다 보니까 긴장을 또 많이 하셨나봐요. 자 어느 정도 좀 실수도 있었고 여기서 홀로 남았는데 여기까지 B사이트도 사이퍼 킹 선수가 얘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잘 안 뚫리네요. 침착해요 진짜. 라운드 스코 8대1까지 벌어졌습니다. 황성화 팀이 피스톨 라운드에 보여줬던 패기가 점점점 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아쉬운 게 그 스펙터 라운드 때 손해를 봤었고 중앙단에 제가 언급됐던 굳이 2라운드 때 3-4라운드 때 스펙터로 구매를 했어야 됐나 그냥 세이브를 할 거 한 번 더 세이브를 하고 오퍼 라운드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 라운드가 좀 패착이 되지 않았나
그때 밀리고 나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크레드가 아무래도 라운드 하나에 좀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라운드를 하다 보니까 자금과 관련된 부분의 전략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발로란트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을 찰 내가 이제 기세를 탈 때 계속해서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세를 꺾어줘야 됩니다. 눈 와 눈 좋은 일단은 침착하게 아이비. 자 그래 나는 나덕구가 가기 전에 스택스를 잡아내긴 했어요. 스파이캠을 애초에 쓰긴 했는데 뭐가 보이진 않아요. 그 센스 있는 게 아이비 선수가 한쪽 각을 막아놨어요. 일단은 장벽으로. 그리고 글로우도 이미 백업이 왔고요. 자 그리고 모든 선수가 올인한 걸 알고요. 재밌는 게 지금 소바가 황급히 돌아주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쪽으로 돌릴까봐 B 사이트로 크게 돌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글로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들어간 거. 자 일단 A 사이트의 양 팀의 시선이 좀 꽂혔고. 저거 문 닫아달라고. 네. 문 닫고 그냥 가라고. 아니면 저기서 대기해라. 문 닫는 것. 와 얼비는 문 닫았죠. 문 닫으라고 한 이유가 네. 중앙 안뜰을 지금 보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숏으로 나무 쪽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 글로우가 지금 직격타를 맞을 수 있어서 알비에게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알비가 지나가서 하나 더 그리고 정말 빗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까지 제스트가 바로 무법자를 정리하면서 9대1까지 벌어줍니다. 일단 지금 크레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이 오퍼나 아니면 뭐 라이플을 최대한 떨궈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전부터가 너무 힘드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네. 이게 뭐 물려받는 금수저 게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니까 자수성가 게임이에요. 네. 이거 네, 여러분 공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력대로 돈 버는 거라서. 그래서 이번 라운드 역시 황성화 팀이 자금의 압박을 좀 받는 상태에서 이 칼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정말 저 스킨 사고 싶은데 마샬밖에 없 패턴 맨달도 없어가지고 스킨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총이 있어야지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네. 디사이트 쪽에 집중하는 황성화 엔트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킹의 철벽 수비. 기계예요 기계. 이건 정말 총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라운드 패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래도 패배하는 와중에 끊어낼 수 있을 무결점 플레이. 그 와중에 스틱스는 진짜 상황 꼼꼼히 넣어주고 있어요. 이게 또 브릿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성광탄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 팀에게 성광을 매기느냐 적팀에게 매기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착합니다 확실히. 심지어 승리하고 권총도 뺏어가요. 할 듯. 지금 이 정도 돈 차이면요 그 흔히 공방에서 얘기하죠. 야 어차피 다음 라운드 다 9,000원 되니까 권총 요청하라고. 킹과 쇼티나 뭐 세리프든 뭐든 요청해봐라고. 그쵸. 다 사준다고.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크레드는.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경기 내에서 그러한 네. 좀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돈 많으니까 좀 사달라고. 저는 보통 네. 저는 요청하는 편이에요. 사달라고. 여기에 저는 미르님한테 항상 얘기해요. 좀 사주면 안 되냐고. 저번에 사이퍼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덫을 주스로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쪼들립니다. 그러니까 안한거라고 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렇죠. 다시 쓰자. 에이. 사이퍼는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진정한 에이. 크레딧 절약 게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두 자리 라운드를 가져간 가운데 이번엔 단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나무 지역 A 나무 쪽으로 지금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무법자가? 무법자? 이거 1라운드 때 기억 다시 되살리면서 무법자 한번 해주나요? 이번에 또 투 엔트리를 앞세운 어택. 네. 자, 그런데 나덕구 선수의 위치 자 와인방은 잘 잡아냈어요. 네. 자 이런 빠른 템포가 필요했거든요. 자 드디어 미르다요소를 말씀해주셨던 황성화 팀의 빠른 템포가 한번 나왔습니다. 설치까지 들어갔고요. 알비 여기서 텍스 살립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사냥꾼의 분노. 나. 맞았어요. 오. 여제 상태긴 한데. 네. 지금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킹에게 포지션이 너무 안 좋은 게 너무 지금 같은 예. 나덕구의 위치도 걸렸고 알비가 마무리. 너무 일직선상에 같은 위치 지금 박혀있어요. 창문 지나오면서 석발에 한번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킹에게 또 마무리가 되면서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볼링킹 같은 위치여가지고 하나가 쓰러지면 다 줄줄이 쓰러지는 위치라 조금 포지션이 급했습니다. 이게 또 올인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백업을 잘라줄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그런 인원을 배치하지 않다 보니까 올인해서 이제 실패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전반 마지막 라운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11대1까지 좀 벌어졌고요. 피스톨 라운드를 황성화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비전 스트라이커 VS가 모든 라운드를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은 앞선 경기력을 따지면 2라운드 그냥
아마 이것도 A사이트의 올인성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비전 스트라이크라면 기존의 모습대로라면은 앞쪽까지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붙여서 천천히 가다가 하나 끊는 순간 바로 우르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 자동문 주모 쉬었다 내려 약간 이거 한번 외쳐주고 문 네. 닫아주고 석가래 A 석가래 탑라인 먹어주고 장벽 설치 딱 깔끔하게 끝낼 것 같거든요. 왠지 반응 잘해야 돼요 이거. 육미세 후반에 피스톨 라운드. 자, 전반 예상대로. 피스톨 라운드 생각하면서 후반도 기분 좋게 좀 가져가고 싶을 텐데요. 지금 그렇죠. 오맨이 딱 붙어가지고 지금 글로우가 사운드 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뒤에서 VS 소바 선수가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찰 영상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균열하고 동시에 들어가주는 한 번에 들어왔는데 킹! 킹이 이런 건 A사이트 위치가 다 들키거든요. 사이코 네. 킹과 에임. 그나마 세이지가 죽은 상태라서 자 위쪽도 한번 체크 샷다 내려 그리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아 셔터 내리고 설치됐습니다. 네, 석가래 하단부와 맞아. 상단부를 다 먹어놨어요 지금. 네. 상단부는 지금 세이지가 있었다면 올라왔을 텐데 둘 다 아래쪽에 이제 하이딩한 상태고요. 자 물론 VS의 체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아 이거 여진 황성화도 한번 리테이크를 시도해 보법한데요. 이거 엉덩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더헤븐에서는 또 월샷이 가능하거든요. 갔죠. 여진 들어가요. 다행히도 피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교환되는 경우에는 VS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한번 던지고 헌광 이후에 스택스 체력 단 5 1대2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다 같이 죽어도 되니까 아 이거 리테이크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VS가 먼저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아, 네. VS 팀은 소바를 이용한 정보 획득 그리고 플러스 어택 능력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무난하게 A를 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전략도 네. 좋은데 피지컬도 좋은 팀.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전에 저희 전반전 때 언급드렸던 상황이 1라운드 피스톨 라운드 때 승리를 가져가고 뭐 돈 여유가 된다면은 벤달과 정량을 바로 산다 라고 언급드렸는데 제스트 선수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매치 포인트 vs 황성화 팀은 상대방의 좀 매치 포인트를 뺏어내야 하는데 피스톨 라운드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금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VS팀이 또 불독이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네. 사실 불독은 3라운드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라운드 때 불독이 나올 수 있다면 최대한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스펙터보다 가성비가 괜찮다. 그렇죠. 언급이 되고 많이들 이용하는 총기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게 오맨이 숏 연막을 침으로써 미드 컨트롤 해줄 수 있거든요. 킹과 버키 버키를 들었다는 얘기는 킬을 통해서 상대 총을 뺏겼다. 이쪽이야. 피자카게 위치 확인했죠 이거. 그렇죠. 인원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여기야. 중요한 중앙 라인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VS고요. 그렇죠. 스택스가. 미르드에서 계속해서 어센트는 미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드 VS가 가져가니까 이런 식으로 킬 두 개까지 그 와중에 진입하는 와중에도 킹 선수가 꼼꼼하게 스파이캠을 통해서 뒷길까지도 파악을 해주고 있고 균형 설치까지 됐어요. 황성화가 이 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알비가 다시 한번 킬 아 위쪽에 진짜 잘하네요. 하지만 총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거리 조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홀로 남았습니다. 나무로 들어간 거 지금 브리핑 해줬거든요. 아 정면에서 그대로 마무리가.